안녕하세요. 봄 기운이 완연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있는 곳, 좋은 사람, 좋은 만남. 김은수 강도사 인사드립니다. 아, 창밖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정말 봄꽃이 화사하게 피었더라고요. 그 봄의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라디오 DJ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새롭게 등장한 병이 있다네요. 목요병이라고. 월요병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요병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일주일 중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상태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아 오늘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마음들이 다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금요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요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근무하는 또 우리 학원에는 목요일날 아이들이 가장 산만한 하루예요. 굉장히 들떠있는 하루. 각자 지금 계신 곳에서 맞이하는 목요일은 어떠신지 댓글과 카톡, 페이스북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스톤즈의 곡으로 듣겠습니다. 답답하기만 했죠. 똑같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시간들 나만 이러는 건지 당신도 그런지 넌 결국 잘 될 거라고 모두들 위로해줘 그러나 내가 원한 건 뭐가 잘못된 건지
네. 스톤즈의 언젠가는 나는 이제 그와 함께 걸어가네. 아, 요즘에 보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그 가요로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담긴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면 그 색깔이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정말 그 단어나 메시지들이 충분한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곡들이 참 많아 반갑습니다. 네. 임대형님 반갑습니다. 전은일 목사님이 이벤트를 신청하셔서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나 주를 처음 만난 날 신청합니다. 네. 준비된 곡 듣고 이어서 두 곡 모두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사연도 전해주시면 읽어드리고요. 기도 제목 나눠주셔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방송국 부스를 옮겼습니다. 고잔동에서 방송하다가 오늘 이쪽으로 새로운 프리즘 교회 방송국으로 옮겨서 지금 방송 중인데요. 여러분 뒷면에 그림 보이시죠? 네, 다는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양을 안고 계시는 사진인데요. 정말 화사하고 정말 봄 같은 방송국에서 지금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그림과 연관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주님의 숲. 숲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지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네, 우리 민규미 집사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해주셨어요. 예, 이 주님의 숲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저희 그 기타 동아리 기타 치며 찬양해요 팀에서도 최애곡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곡인데요. 또 우리 우재석 선생님께서 또 이 곡을 너무 좋다고 신청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숲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편함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포근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목요병에 있는 목요일 아침 저희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에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임대형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전은일 목사님 이벤트 통해서 오셨는데 반갑고요. 저희 애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노인팅의 곡으로 듣겠습니다. 채우소서
아멘. 우리 신청해 주신 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두 곡 이어서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만족하신가요? 네, 이제 매주 목요일 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소 드렸는데 그 주소대로 들어오셔서 그 붙여넣기 하시고 그걸로 공유하시면 될 텐데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정다운 마을이라고 중증장애인 시설 안에 38순봉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상래 총무님의 신청곡이 왔습니다. 이곳은요, 다운증후군이신 분도 있고 근육병을 가지신 분도 있고 참 많은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 시설이에요. 제가 그 25년 전부터 알고 있는 곳인데 가면 이분들은 예배가 아무런 다른 첨가제가 첨가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순수한 예배를 드려지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곳. 네, 정다운 마을 그곳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지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개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 강원도의 정다운 마을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곳에 우리 지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 그 찌든 때가 영혼이 맑아지고 씻겨지는 느낌을 받고 옵니다.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강원도에 있는 양양에 있는 정다운 마을 그 순복음 38교회로 가시면 은혜 받고 새로운 또 충전을 하고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김상래의 총무님의 신청곡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두 곡 이어 틀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요 우리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인천의 프리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총배덕 목사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꽃들도 라는 곡인데요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오늘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고요. 우리 총배동 목사님은 일터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메타독서법이라고요. 5배속 기존의 속독법과는 또 다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책을 5배 이상 빨리 읽을 수 있는 그 메타독서법의 개발자이시고 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이나 학교 사역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의미를 파악하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도 잘하지만 요즘 논술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굉장한 효과를 가진 교육법이 아닌가 합니다. 프리즘교회 총배덕 목사님의 신청곡 꽃들도 일본어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제이워십의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모
같이 길 가는 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 따라 걷겠네.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비록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나 주와 걸으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주와 같이 걷겠네 Do the love dance, do the love dance, dance to dance, dance it. Beat by the beat, dance by the beat, dance up to the day. Yeah,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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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do the dance to the day. Do th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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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to the day. Do the dance to the day.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 주와 걸으리 날마다 날마다 내 주님 힘에 겹다 하여도 주 예수의 손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네. Walk with me just forever.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주와 같이 걷겠네 네. 아, 전은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좋은 만남,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찬양도 듣고 좋은 사람에 대한 칭찬과 추천도 듣는 좋은 사람, 좋은 만남 방송입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네네, 크톡쇼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혜경님 우리 함께 기도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임대영님, 네. 저는 일 목사님 그 연결해서 들어오셨다가 먼저 오히려 들으셨네요. 아, 임대혁 권사님을 추천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점을 칭찬하고 싶으신지
추천사를 좀 보내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한번 임대영님을 모셔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임대영님께서 저를 왜 추천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전은일 목사님께서 임대영님을 추천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박보영 선교사님, 서울에 이쪽에 서울이나 경인 지역 집회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방송 한번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혜경님 우와 하셨어요. 네, 우리 구혜경님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요. 이상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이상숙 권사님은 드럼도 치시고 요즘 기타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상숙 권사님, 민규미 집사님, 저 그리고 저희 기타 치며 찬양해요 밴드 동아리 팀 함께해서 찬양 콘서트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저희 7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꼭 상반기 중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칭찬하고 싶으신 사연, 또는 축하해 주세요. 또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담벼락이나 댓글, 카카오톡, JINYUNG1998 하시거나 제게 페메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제가 우리 신청곡, 아까 우리 함께 기도해 신청곡 주셨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찬양 송곡을 하다가 이 곡이 듣고 싶어서 그 리스트에 담아두었던 곡이거든요. 마음이 통했나 봐요. 예수전도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해줘 주님이 나 손잡고 계시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그분도 널 안고 우시죠 죽고 싶도록 힘들 이 곡은 듣고 또 들어도 눈물이 나요. 힐링곡의 대표곡이죠. 살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신은영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네, 나이는 진짜 숫자인가 봐요. 맞아요. 요즘에는 나이, 외모로는 전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60대이셔도 정말 청년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청년이어도 꾸미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 보면 전혀 청년의 기상을 또 찾아볼 수 없는 청년들도 있고 정말 꿈꾸는 자들이 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독수리 날개 펴고 비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임대영님 너무들 젊어 보이세요. 네, 우리 임대영님도 그러세요. 네, 제가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를 시작했는데요. 2부에서 소개해드릴 책이 한 권 있어요. 요 책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또 신나는 찬양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만남이라는 책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네, 유은성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목민심서 정약용, 임시정부 지킨 김구, 영원한 청년 이상재, 한국의 근현대사 10인의 인생을 이끈 만남의 이야기, 세상을 바꾼 한국사 역사인물 10인의 만남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최지현 목사님께서 강도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강도사님과의 만남이 귀함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만남이 귀합니다. 라고 책을 주셔서요.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내용이 저는 이런 분이 계신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국사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된 책입니다.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자녀분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귀한 역사를 알아가시는 시간, 또 역사를 알면 내가 보이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평을 한번, 프롤로그를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서 시작된 역사, 온몸을 울리는 공명,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마틴 부버의 이 말이 20대 후반 인생을 보는 나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렇다. 인생은 만남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 인생의 만남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목표를 성취하는 일보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의 모든 시작은 만남이었다. 사랑도, 배움도, 신앙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다. 만나서 기뻤고 헤어져서 슬펐다. 좋은 만남만 있길 바랐지만 아픈 만남도 있었다. 만남이 아프면 헤어짐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만남이 치료약이 되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이 눈에 들어왔다. 정답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노답 인생을 살아가는 청춘에게, 현실이 답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역사 속 스승을 소개하고 강연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보게 되면서 역사 속의 스승들을 만났고 미래를 만나게 되었다. 역사도 만남의 연속이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동지를 만나고 시대를 만나는 이야기가 역사다. 만남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사건과 연도가 희미하게 보일 만큼 인물들의 족적이 선명하게 남는다. 위대한 인물뿐 아니라 그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해진다. 어느 위대한 인물도 역사 속에 홀로 서 있지 않다. 언제나 그들을 만든, 그들을 닮은 누군가가 함께 서 있다. 이 책은 발로 뛰며 썼다. 책으로 역사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 그들이 살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20년 가까이 수많은 나라를 다녔다. 글이 주는 감동을 넘어 역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울림을 온 몸으로 느꼈다. 각장 말미에 그 현장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이 책 역시 만남으로 탄생했다. 제자 김수미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출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부터 자료조사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 표제 글씨를 써준 순원 윤영미에게 감사를 전한다. 순원은 꼭 널리 알리고 싶은 예술가다. 가르치려 하지 않으면서 만남을 통해 함께 보내는 시간만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한 여촌 이승종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스승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몇 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내 인생에 좋은 만남이 되어준 다 언급 못할 친구들과
제자들과 좋은 만남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신 가장 고귀한 만남인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책을 쓰는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날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던 시간을 견뎌준 아내와 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한다.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의 삶에도 평생 간직하고 싶은 좋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며 역사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은성. 네, 윤은성 목사님의 만남. 예, 이 가운데서 꼭 읽어보시기를 원하는 건 저는 정약용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만큼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가운데서 좋은 만남을 여러분께 한 편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만남이 있는 곳, 좋은 사람, 좋은 만남. 네, 축복송을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에필로그라고 시각장애인 트리오 찬양팀인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 청아합니다. 지금 들려고 드릴 축복송은 에필로그의 황현기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의 찬양경연대회 자작곡으로 수상을 하셨던 곡이에요. 앨범으로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의 축복송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한준규 형제님 바쁘신가 봐요. 목사님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거래처에서 재료가 들어와서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방송은 이렇게 소통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많이 궁금하네요. 임대용님,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황을 하고 계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어떤 방황하고 계신지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태희 강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허태희 강도사님 한번 오셔야죠, 저희 방송에. 네, 찬양 선물 가득 안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또 사연이 들어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사연 주셨었지요. 김혜진영의 우리 정미영 집사님, 예, 신청곡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곡을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C채널에서 주관하는 찬양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참가했을 때 심사위원이시면서 또 강사로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다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영성과 실력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5대5라고 대답을 한 친구도 있었고, 영성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뭐 다양한 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기 목사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셨습니다. 영성도 100, 실력도 일반인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두 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선도할 수 없다. 예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는데 어느새 요즘에는 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뒤로 많이 처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더 화이팅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찬양하며 기타 치며 찬양해요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저는 초급이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요즘에 굉장히 실력자이신 우리 우재석 님도 오시고 또 그 기타를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친구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행복하게 기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타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찬미워십팀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앞에만 머물고 싶은데 왜 운전대를 잡으면 주님에게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입술은 주님과 달리 돌아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운전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오시나요? 오늘도 달려오면서 막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 차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아,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꾸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가야 되는데 주어진 일들이 또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또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언어가 좀 거칠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예쁜 신은영 전도사님은 안 그러시죠? 운전 얌전하게 하시죠? 네. 아, 임대영님, 제가 아직 어려서 방황하고 있죠 라고 하셨어요. 네. 아, 그렇죠. 유혜경님, 운전대 잡아보면 성격이 나오죠. 아, 제가 이중인격인 것을 운전하면서 많이 발견합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폭주족이었는데, 네. 제가 21살 되던 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교통사고를 좀 크게 그때 당하면서 머리를 다쳐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이렇게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시속 20에서 30으로 넘어가면 엔진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도 모르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니까 택시기사님께 시속 20km로만 달려달라고 하니까 내려주고 가시더라고요, 도로에다가. 그래서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아, 면허를 따서 차를 사면 시속 20km로 갓길로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면허를 땄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너무 달려서 폭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문제가 있을 때는 정면 돌파가 가장 빠른 답이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제가 운전이 아주 얌전한 편은 아니어서 오늘부터 이 방송을 계기로 얌전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준규 형제님 오셨어요. 네. 불당 오빠로 우리 고용철 선교사님 방송에 출연하셨던 우리 한준규 형제님 오셨고요. 네, 유혜경님. 네네. 제가 꼭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써붙여 놓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사연을. 네, 우리 민규미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조정훈님의 곡인데요. 네. 정말 찬양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4살 아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가슴이 어떻게 아픈데?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특성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른들이 부르시는 걸 보고 아, 그 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각각 집에서 코칭을 하다가 함께 특성을 같이 했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는 곡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우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물 간절한 눈물에
그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부르면서 함께 울었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사랑교회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 자라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된 친구들 그립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는 정말 기쁜 날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기타 동아리에 한참 동안 주를 떠나 계셨던 형제님 한 분이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김준성님이라고 찬양사역도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동안 주님을 좀 멀리 계시다가 다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김준성님을 축복하면서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리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I'm not afraid.
place where I have been long, the place where I'm saved.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부르심 다윗의 장막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최일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은 그 실제적으로 뵌 거는 수련회를 갔을 때예요. 개강 수련회 2006년도 개강 수련회를 갔는데 신학교 때 거기에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 순간 분명히 여기는 신학생들 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곳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목사님이 오셔서 건반을 치시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다 빠져들여 버렸어요. 근데 곡들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곡들을 위주로 부르다가 좀 장르가 약간 남다른 곡들이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목사님의 얼굴이 보였지만 나중엔 찬양 가운데 녹아들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곡으로 기억합니다. 예, 최일의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요즘에는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아가들 둘 키우시면서 바삐 지내시는 모습 페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어떠세요? 아기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바깥에서 사역하시거나 또 회사 일을 하시는 게 더 힘드셨는지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시절이 더 힘드셨는지 저는 잠 못 자고 두 아이를 키울 때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돌아보면 가장 또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먼 발치에서 엄마라고 부르고 달려와서 목을 꽉 끌어안아줄 때 그 나는 그 아이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또 그 있는 힘껏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스무 살이 다 넘어버리니까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육아를 전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곡은요, 우리 이상숙 권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네, 바이러스의 곡으로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것 바로 주의 사랑. 다시 찬양하기 원한 처음에 그 마음으로 하는 고백.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기분도 두렵지 않아 미쳐나 나의 찬양도 받으시는 주를 생각하면 벅차 오르는 기쁨 이 품 안에 있으면 나는 자유해 내 맘을 간증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발가락도 까딱까딱, 머리도 까딱까딱, 어깨도 으쓱으쓱.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바이러스의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찬양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버전들도 그 드럼을 이용해서 그 하는 버전도 좋고, 어쿠스틱 버전도 좋고, 또 아카펠라 버전도 좋고, 같은 찬양인데도 부르는 방법에 따라서 또 어떤 장르의 사람들이 부르냐에 따라서 주는 감동이 다 다르지만 메시지는 모두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온몸으로 찬양드리게 되네요. 감사해요. 유혜경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임재님 12시에 뵐게요. 네, 할렐루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한 곡은요. 강훈 목사님의 곡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곡인데요. 오늘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전해드립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강훈 목사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광고합니다. 우리 김애영 선교사님께서 이끄시는 이음 찬양 무용 선교단, 이음 선교 무용단 춤추는 예배 초대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3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3시 내일 모레죠. 네. 노량진 CTS 아트홀, 노량진 CTS 아트홀, 지하철 1호선 9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에서, 네, CTS 기독교 TV에서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음 선교 무용단의 춤추는 예배 오셔서 큰 은혜 누리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 모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서 봤는데 보장합니다. 꼭 가셔서 큰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오늘 또 저희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까 1부에 틀어드렸었죠. 총배덕 목사님이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네, 일본어 버전으로 하나모 이준성님의 목소리로 듣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목요일 오전 10시 좋은 사람 좋은 만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곧곧이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키
Yes, you are.